자, 액션 스크립트 2.0으로 새 문서를 만들고요. 우리가 이번에는요, 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드리미버에서 했던 별 만드는 방법이랑 좀 다르거든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각형 아까 도형 만졌던 데에서 꾹 누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서 Over Primitive Tool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누를게요. 그거 누르고요. 하기 전에 오른쪽에서 환경 설정하는 거잖아요. 속성에서요. 프로퍼티스 속성 패널에서요. 선색, 면색, 스트로크는 선의 굵기잖아요. 뭐 그거 좀 만져보셔도 되고요. 살짝 만져도 되고요. 선의 굵기가 어떠려나 한번 해보고 싶으면 살짝 선 굵기 만져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조금 이따 해결하고요. 그죠? 이게 지금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구나. 툴 바꾸세요. 그 툴이 아니다. 자, 다시 눌러보세요. 오버 프리머티브는 원형 만들 때 쓰는 거다. 이건 나중에 할게요. 별 먼저 할 거예요. 폴리 스타 툴 작업할게요. 폴리 스타 툴. 자, 아까 지금 우리가 선색, 면색, 선의 굵기 설정은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툴 세팅을, 여기가 툴 세팅이라고 저기 조그맣게 적혀 있잖아요. 툴 세팅. 거기 옵션즈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영 씨? 옵션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옵션 어딨어요? 옵션? 별 툴. 그툴 바꿔야 돼. 예, 그거 아니었어. 폴리스타. 밑에. 옵션 누릅니다. 옵션 누르면 스타일이 무엇이냐? 별이니까 스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별이 뾰족뾰족한 게몇개 있으면 좋겠냐? 여섯 개면 뾰족뾰족한 게 여섯 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스타 포인트 사이즈가 뭐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0.8이라고 했다 쳐봐요. 그러니까 1 미만을 해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될 거려? 딱 1은 안 해봐서 모르겠네. 딱 1도 되려나? 이게요, 0에 근접할수록 뚱뚱해져요. 뭐라고 해요? 뚱뚱해져. 원형에 가까운, 다각형에 가까운, 뚱뚱한,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없어지는 이런 느낌에서 0.01도 되려나 한번 갑자기 해보고 싶다. 1도 되네, 그죠? 1 되네, 해보니까. 드래그할게요. 엄청 뚱뚱해져요, 그죠? 1 해놓으니까. 1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숫자가 어디부터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스타 포인트 사이즈 0으로 해놓고도 해볼게요. 0은 이렇게 돼요. 1과 0 차이예요. 0은 뾰족하죠? 1과 0 차이예요. 1과 0 차이. 1과 0 차이. 1과 0 차이. 1과 0 차이. 지금 갑자기 궁금해서 2라고 했거든요? 2나 1이랑 똑같네요. 궁금해서 한 에, 궁금해서 숫자를 한번 늘려봤더니 이것저것 눌러서 막 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이거 그죠? 별 만드는 거. 별을요, 연습해 보시고요. 하나만 남기고 다 삭제해 주실래요? 하나만 남기고는? 우리가 어저께 그 스테이지에 정가운데 5개 정렬하는 거 배웠는데 그거 한번 써볼까 봐요. 근데 별은 우리 일러에서 했다시피 별은 정렬해도요 약간 살짝 내려오는 그런 그죠? 알고리즘이 좀딱안 맞고 살짝 내려오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 해볼게요.
이거였죠. 정렬은 이거죠. 얼라인 하나 둘세 번째 줄에 하나 둘세 번째 얼라인 스테이지 눌러놔야 되죠. 스테이지 안 누르면 이거 스테이지 크기를 먼저 메모리를 먼저 딱 인식시켜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스테이지 딱 인식시켜 놓고 얼라인에 가로 정렬 가운데 세로 정렬 가운데 이렇게 두개 누르면 되죠. 약간 아래로 살짝 내려온 느낌이 난다. 여기도 비슷하다. 수용 씨 하나는 지워야 되는데 지금 뭐할 건데 두개 있으면은 헷갈려. 여러분 지울 때요 지저분한 게 묻어난 거 있으면요 이상해질 텐데 좀 이따가 네,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약간 쪼가리 부스러기 생기면 조금 이따가 우리가 트윈이 아까 심볼 등록할 때 트윈 해봤는데 심볼 등록 안 하는 트윈이 여기서 뭐더라? 쉐이프죠, 쉐이프. 쉐이프 방식의 트윈 할 건데요. 이때요, 쪼가리 있으면요, 쪼가리까지 같이 막 말려 들어가면서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져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30번에요. 30번에요. 키를 추가할게요. 아, 이번에는요. 그냥 키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별은 이제 안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블랭크 키를 추가하는 거 해볼까요? 하얗게 그냥 뻥 뚫리는 거. 블랭크 키가 어저께 우리가 F7이라 그랬죠. F7. 우리가 총 F5678 네개한 거예요. 키보드 한번 보세요. F5678 네개 했어요. F5 키가 안 생기는 그냥 프레임 추가하는 거. F6 까맣고 동그란 키가 생기는 거. 추가되는 거. 그죠? F7 하얀 동그라미죠. 생긴 거잘 보세요. 하얀 동그라미요. 뻥 뚫렸어요. 아무것도 없단 뜻이에요. 까마면 뭐가 하다못해 뭐점 하나라도 있으면 까맣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하얘요. F8은 아까 우리 아직 안 배웠던가요? F8은 아직 안 눌러봤다. 우리가 눌러보진 않았다. 그 심볼 그 만들 때, 응? 심볼 이렇게 만들기 그뭐 그래픽 심볼 만들 때 쓰는 건데 우리가 메뉴 눌러보고. 이 단축 키로는 안 해봐가지고요. 어쨌든 여기다가요, 여러분이 동그라미는 뭐로 해야 돼? 오벌이죠. 우리가 배운 거를 하면 오벌이죠. 오벌. 그죠? 심심한데 색깔 바꿀까? 색깔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네, 색깔 바꾸고. 알트 시프트 둘다 누르실래요? 그림 그릴 때? 예. 네, 알트 시프트 둘다 그려야 그게 중앙에 딱 올걸요? 여러분 맞히실 때 얘도요 정렬 쓰셔도 돼요. 아까 우리 정렬 했잖아요. 그 정렬 만져도 돼요. 응. 약간 살짝 커지겠다. 해보니까 약간 살짝 크게 했네. 응. 비슷하게 똑같이 하기가 좀 어렵다. 하여튼 정렬해서 중앙이 딱 오도록 하세요. 근데요 라이브러리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거는요 심볼 등록 하나도 안한 거예요. 우리가 라이브러리 그죠? 심볼 등록 하나도 안한 거는요, 쉐이프 상태라고 불러요, 쉐이프. 심볼 등록 아직 하지 않은 거요. 오브젝트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오브젝트 아직 안 했으니까 쉐이프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키 없는 위치에서요, 키프레임과 키프레임이 없는 데에서 오른쪽 마우스, 두 번째 줄이 살아있죠. 아까 죽어 있었거든? 그죠? 쉐이프 트윈. 그죠? 쉐이프 트윈. 누릅니다. 색깔이 연두색이에요. 아까는 보라색이었거든요. 그죠? 보라색은 클래식 트윈 이름이. 연두색은 쉐이프 트윈. 우리가 배운 거두 개. 자. 컨트롤 엔터죠? 약간 살짝 돌아가는 느낌 나지 않아요? 그죠? 살짝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별을 프로그램이 별을 만들 때요. 프로그램이 별을 만들 때의 그거랑
원형을 이렇게 만들 때의 점의 위치가 달라서 그래. 약간 점의 개수가 다른가? 그런 것 같아. 봐봐요. 별은 뾰족뾰족한 점이 다섯 개잖아. 근데 원은 우리 일러 시간에 원이 점이 네 개였죠. 그 개수 때문에 약간 그 오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큽니다.